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도 돌아온 소비 요정 키미. 내 입으로 요정이래. 뭔가 벌레 나방 소비 나방 키미. 역시든 시즌 오프 기간 저는 제가 궁금했던 브랜드 아이템들을 구매해보는 편이기도 해요. 오늘 영상은 추천템이라기보다는 아 유튜버는 요걸 일 때문에 이렇게 구매도 해보는구나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리 쇼핑 요런 거 보면은 또 만족감이 있잖아요. 자, 그럼 제가 또 뭘 구매해봤는지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첫 번째 구매템은 아워웨이브라는 브랜드에서 테리 반팔 티셔츠를 구매해봤어요. 프리사이즈인데 와방 크게 나와서 슈퍼 오버핏으로 입어야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로 이어진 제일 큰 이유는 이 테리 소재감인데 스트라이프에서 모장 길이가 좀 차이가 있어서 뭔가 텍스처감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린 컬러인 무지 제품도 구매를 했는데 스트라이프가 더 이뻐. 두께감도 너무 두껍지 않고 호로로 몸에 차르르 흐르는 듯한 테리 원단감이라서 좋았습니다. 요즘 휘뚜루형으로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구매해봤는데 추천템이기도 해요. 괜찮더라고. 다임랩의 모달 롱슬리브인데요. 모달 소재는 찰랑거리고 부드럽고 유연한 터치감. 여름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천연 소재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달 티셔츠를 가을, 겨울 시즌 뭔가 까슬간질한 니트 속에 이너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살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 찰랑 부드럽고 얇기 때문에 레이어링이 되었을 때 뭔가 불편한 느낌이 없다랄까요? 그리고 바지 안에 넣임을 해도 깔끔하게 되고 소재적인 특징이 체온을 유지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온성 이너가 아닌 정말 손에 자주 가는 보들보들한 이너티? 그리고 요즘 요런 기본 모달 롱슬리브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음 구매템은 편집샵인 8디비전 PB 제품이에요. 저는 기본템 다음으로 구매하는 게 바로 텍스처감이 다른 기본템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와플 짜임으로 된 기본 롱슬리브들이 할인 가격 괜찮게 나와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착용하고 있는 요 팔에 배색이 들어간 요 제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사이즈감적으로 남성분들께 이렇게 헐렁한 핏이 연출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정핏 느낌을 원하시는데 와플 짜임 원하신다면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해본 라글란 와플 티셔츠는 좀 더 체형 보완에 도움이 되는 탄탄한 와플 짜임과 라글란 어깨도 너무 좋았고 넥라인도 깔끔하게 들어가서 구매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넥라인이 재원단으로 들어가줘서 깔끔한 맛은 있지만 입고 벗었다 하실 때 조금 낑긴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을 하시는 분들께는 비추. 하지만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깔끔하면 됐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입고 영상 찍었더니 막 어디 거예요? 질문 있더라고요. 다음은 ATC라는 강릉 전통시장 옆에 자리 잡은 복합 문화공간인데 여기서 그 전통시장에서 파는 식자재를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와인도 함께 마시고 뭐 전시도 하고 그로서리 마켓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든 시장에서 파는 식자재를 가미한 굿즈 아이템들이 너무 뽀짝하더라고요. 프린팅 티셔츠나 캡 같은 경우는 살짝 기념품 느낌으로 모으는 편인데 아 이거 모아두면 괜찮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저 물고기 모자가 굉장히 탐났지만 품절, 재입고 일정이 이 영상과 맞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쁜 모자 컬렉터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인 190 보이 셋업을 사봤는데요. 기존 가격은 살짝 어려웠지만 세일을 해서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특유의 퇴폐적인 느낌의 트리닝 셋업이에요. 뭔가 절개 디테일도 그렇고 워싱된 느낌도 그렇고 이전에 구매했던 버전이 조거 형식이라면 요거는 바지에 조거 없이 툭 떨어지는 거라서 요건 또 다른 맛이겠구나. 색감도 또 다르니까 요거는 현명한 소비하고 구매를 했어요. 기본 트리닝 셋업이 뭔가 나에겐 후줄근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트리닝 셋업 맛집이니까요.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요건 가을에 뽕 뽑을 거예요. 자, 이제는 컨텐츠를 짜보다가 저희 쭌디터와 맹이정에게도 새로운 브랜드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보려고 해요. 키미 찬스! 그래서 쭌디터가 구매해본 제품은 트리코티 제품이에요. 사실 저도 궁금했던 니트웨어 브랜드인데 평소 할인을 잘 안 하는데 편집샵에서 할인을 해서 냉큼 구매를 하더라고요. 지가. 제품은 퀄리티도 좋고 만듦새도 좋고 탄탄한 니트 짜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램솔이 들어가서 살짝은 까슬하다 느낄 수 있는 터치감이었지만 뭔가 요게 안드레센 안드레센 대체템? 니트 베스트이니만큼 나중에 겨울에 코트 안에 레이어링해서 입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네요. 잘 골랐다. 마지막은 맹이정의 키미 찬스템. 맹이정은 가격이 좀 높은 브랜드를 골랐더라고요. 브라운 야드. 거기서 부인의 케이블 니트를 구매를 했는데 요걸 구매한다고 해서 저는 그린 컬러를 추천을 했지만 네이비 컬러로 구매를 하더라고요. 말 안 들어. 코튼 캐시미어 소재감으로 터치감이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코튼 특유의 그 건조하고 바삭한 느낌이 있지만 캐시미어를 섞어주면서 그게 부드러워요. 그래! 잘 샀어! 뽕 빠지게 입어! 그러면 현명한 소비인 거지?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 역시든 시즌오프를 활용한 새로운 브랜드 맛보기 영상을 보시고 오셨는데요. 절대 막 구매하시라는 영상이 아니고 저희는 일이에요. 이런 걸 접해보고 아, 요 브랜드 추천드릴 만하다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인데 이 아이템 진짜 추천할 만하다 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